좋은 종목을 바로 체크 한번 해보면 현대건설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을 보유한 지 3년 넘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건설업종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설업종을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잔소리였을 거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그래도 불구하고 건설 뭐 좋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건설업종은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건가 하면은 정부의 움직임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부동산이 금리 인하면 오를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인식 깨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금감원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 때려잡겠다, 규제 더 넣겠다, 대출 규제 더 세게 하겠다. 더 빠르게 더 강한 규제들 더 많이 들고 와서 집값을 때려잡겠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면 부동산이 올라갈까 봐, 금리 인하면 사람들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살까 봐 못하게 한다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이 올라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정부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인 거고 지금 잠깐 집값 반짝하는 것도 잘못된 투자 생각으로 인해서 몰려 들어가는 것뿐인 거죠. 그 분위기 때 얘가 좀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사실 아파트만 건설합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뭐 플랜트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뭐 잘 나오곤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만 건설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식 자체가 투자 인식의 자체가 지금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저축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는 뭐 PF 리스크 연체율이 지금 뭐 8%대 올라와 있다. 10%대다. 아니다. 20%대다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 사실 투자 심리가 여기에 좋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하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도 없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제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한번 확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금리 인하했다. 이자가 싸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제 DSR 규제 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안 되면 이제 대출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 막 차다 하고 이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서 부동산 쪽이 화랑이 한번 돼버리는 경우들이 한 번쯤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마지막 그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되거나 어쨌든 그때 한번 튀어 오른다면은 그때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그래도 아무쪼록 어쨌든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잘 끌어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3만 5천 내지 않은 3만 한 7천 원대까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전 잘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가 좀 나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3년이나 뺏겼지만 더 많은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시 3만 한 6, 7천 원쯤 올라오더라도 매도하자.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물리게 되면요. 건설업황은 지금 이제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빠질 뿐이지 회사는 좋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소건설사가 문제인 건데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도 싸잡아서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처럼 같이 이렇게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리스크들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갑자기 와서 주가가 2만 5천 내지 2만 원까지 빠진다. 저는 이제 저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많이 해도 되는 기업이 건설사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안 좋았던 거지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지고 이 불황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은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고 이거는 지금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